자, 이제 결승전 앞두고 이제 준결승전, 이 민주통합당에서요. 원래 결선이 있었는데 그거 통과됐기 때문에. 자, 문재인과 안철수의 어떤 조건이지만 이제 단일화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니까. 일단 단일화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OX 한번 할까요, 먼저? 일단은 딱 정리하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 무조건 단일화, 독자 출마 안 하고 무조건 두명 중에 한 명만 단일화 된다. 자, OX 한번 해주죠. 하나, 둘, 셋. 아, 무조건 한 명으로 단일화 된다. 아, 왜요? 안철수 후보도 그냥 독자 출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네. 대통령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스스로들 말하고 있어요. 네. 그 말은 저는 사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게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그렇습니다. 않다. 안철수 교수는 그 둘의 똑같은 생각이 새누리당의 같은데. 전신인 한나라당의 가치가 확장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이미 초장에 선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그렇게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박근혜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건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무조건 그래서 단일화 된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두 사람 다 대통령이 목표였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뭐 끝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네. 두 사람이 필요하는 것은 가치이고 나라의 미래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두 네. 사람의 단일화는 뭐, 필연적이다. 어차피 저는 의견이 네 명이 똑같으니까 한 명만, 한 명만 더 같은 듣겠습니다. 얘기인데요. 네. 나눠서 만약에 나간다면 박근혜 후보를 그 선거운동 해주는 거잖아요. 네. 양쪽에서. 그러니까 뭐 나눠서 아, 나가기가 무조건 단. 별로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뭐로, 어디로, 누구로 단일화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안철수로 단일화 된다. OX 한번 해줘. X는 어차피 문재인이니까. 아니, 그냥 자기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재미있으니까. 하지 말까요? 아니, 또 자, 한번 자칫하면 해보고 아까 또처럼 3번 이게 또 나오는데. 중간이 나올 아, 가능성이 그래요?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 합의 합시다. 없지. 네, 중간하기 없지. 본인의 생각. 자, 안철수로 단일화 된다. 자, 그게 지금 대세니까요. 아닙니까?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네, 안철수로 단일화 된다. OX 한번 해볼까요? 진짜 어려운데 이거. 하나, 둘, 셋. 아, 이거 포기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모르겠습니까? 어려워. 솔직히? 아. 그러면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누구로 됐을 때 박근혜 후보가 더 부담스러울까? 이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건 할수 네, 있죠. 이거는 그 OX 하지 말고 그냥 얘기합시다. 예. 네. 우리 김태일 교수님입니다. 저는 김종인 그 위원장은 네. 문재인 후보가 더 버겁다 네. 이렇게 발언을 한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 맞습니다, 있었죠. 맞습니다. 저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아, 안철수 후보가 더 버겁다. 안철수 교수의 말하자면 그 표의 확장성이 문재인 씨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입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는 진영은 투표자들은 문재인 후보가 나오지 않더라도 안철수 교수를 찍지 않겠어요? 잠깐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어떻게. 아니,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는 사람은 찍지 않은 문재인 사람 중에 후보가 아니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찍는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 안철수 교 아닙니까? 예. 아니 그 반대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안철수 지지자 중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에는 보수도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 박근혜 후보의 지지의 상당한 부분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아, 이 지금 교집합이 될수 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현재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여러 번 확인되고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중입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확인되고 아, 있는 중입니다. 교집합. 예, 어느 쪽으로 후보 단일화에 다르냐에 따라서 안철수 교수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가는데 네.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조금 빠진다는 거죠.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네. 그리고 김종인 지금 그 국민행복특위위원장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되는 쪽이 더좀 버거울 것이다 부담스럽다. 예. 라고 했던 것은 또둘 간의 비교도 있지만은
안철수 교수에 대한 정치적인 리더십 자체를 조금 깎아내리는 그런 부분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네.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재인 쪽이 더 버거울 것이다라고 한 것은 아마 조직표를 예상한 것 같아요. 정당 조직이 굉장히 그 크고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나온다 하더라도 만약에 대표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민주당 조직이나 야권 조직에서 그걸 전폭적으로 과연 지원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누리당의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 볼 때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좀 버거운데 문재인 후보가 좀 버겁다고 얘기를 해서 뭐 뭔가 그 반대죠. 그런 반대를, 그런 그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저는 사실은 이 두 후보 중에 누가 더 버거우냐 저는 똑같이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아, 안철수 예, 더도 말고 아, 원장이네.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거의 똑같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여간 둘 중에 누가 나오더라도 이 승부는 아주 박빙의 승부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장일단이 있어요. 안철수 교수가 나오는 면은 안철수 교수는 약간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좌파에 있는 쪽에 왼쪽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안철수 교수를 찍겠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안철수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수 쪽에서 옮겨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 쪽은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에서는 불리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조직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양쪽이 누가 나와도 똑같이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똑같이 버겁다. 그러니까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하여간 박빙 승부에서 지금 한 5%에서 6% 정도 안심하려면 6% 이상을 지금 현재 지지도보다 높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4.11 총선 때 이번 4.11 총선 때 새누리당이 152석에 단독 과반을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득표수에서는 졌죠. 졌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투표율 등을 감안했을 때 보수 진영과 민주 진보 진영이 아마 50대 50 팽팽한 싸움이 될 겁니다. 네, 팽팽한 싸움이 되는데 거기에 그러면 과연 그 대표 주자로 안철수가 나오는 것이 좋으냐? 네.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 네. 문재인이 나오는 게 편하냐? 봤을 네. 때 아무래도 문재인이 훨씬 더 버겁죠. 아, 더 힘듭니까? 더 힘들죠. 왜냐니까 안철수 교수는 지금 1년 동안 지난해 9월 1일부터 1년 동안 계속 그야말로 신비주의 전략을 쓰면서 나왔는데 막상 최근에 보니까 보면은 뭐 V소사이어티라든가 네. 뭐 룸사롱이라든가 네. 몇 가지를 퉁퉁퉁 쳐보면 휘청휘청휘청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 교수가 만약 후보 단일화돼서 나온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입장에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중도로 보지 않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대표주자를 보게 됩니다. 네, 김종인 그 위원장도요, 국민행복추진위원도 문재인 후보의 경우 검증할 만한 게 없다. 아, 문재인 그래서, 후보, 네, 어차피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청와대에서 수석 두 번 하고 실장 한 번 하고 어쨌든 이번 총선에, 4.11 총선에서도 부산 경남 선거를 총괄하면서 참 보면 상당 공격을 받으면서 버텨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하나하나가 검증 과정입니다. 네. 조금은 어렵지만요, 이게 저는 그 안철수 교수가 공식 선언하고 국민적인 반응을 구체적인 정치적인 현장에서 경험한 다음에는 조금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그냥 현재의 안철수 교수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저는 당연히 표의 확장 가능성이 있고 또 새로운 변화라는 데 부합하기 때문에 안철수 교수가 경쟁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다만 이게 지금 상당히 공식 정치권 밖에서 움직였던 행보를 정치권 내부로 들어와서 이렇게 반대 진영과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그것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조만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판단하기 어렵지만은 공식화시키고 조금만 지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요. 검증할 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도덕성 문제라든가 뭐 부정부패 문제 이런 거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없다는 거거든요. 문재인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정책 쪽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민정수석, 비서실장, 대통령실장 하면서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정책과 관련해가지고서 어떤 큰 이슈를 툭툭 던질 때에는 상당히 맷집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추진했던 한미 FTA하고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사건에 대해서 가서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지금 뒤집었단 말이에요, 입장을.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로 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정책 검증이 들어갈 텐데 정책 검증이 들어갈 때면은 당연히 그 정부에 몸담았던 정책들을
문재인 후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뒤집었다면, 잘 알고 뒤집었다면 모르겠으나 상황 변경의 논리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면 모르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당한 치명타가 가능합니다. 정책 선거로 가는 건 참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죠. 어쨌든 그게 만약에 정책 선거에서 검증이 된다면 정책 선거로 서로 그 박근혜 후보랑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 바람직한 거 아니겠죠. 예. 생각을 달리하는데 네. 사실 대통령 실장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같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실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모든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때문에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강정마을 그 문제는 조금 뭔가 정치적으로 다른 아마 그런 코너테이션이 깔려 있는 것 같고 문제는 그런 뭐 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보면 이제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노무현은 여태까지 가장 큰 자산이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노무현 시대 5년, 참여정부 5년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1년 2개월 만에 노무현 대통령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평가를 하나 말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정권 잘 생각해보면 어제도 보면 이야기가 뭐 예전에 뭐 퍼주기 문제, 퍼주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을 때 네. 거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문재인 후보, 당신은 그때 뭐 했느냐 네. 그런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양측이 네. 노무현 다 대통령에 이제 대한 검증,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다 생긴다. 양측이 다 이제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죠. 네, 그러네요. 박근혜 후보는 자기 아버지 어떻게 문제도,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기 아버지 네. 문제도 그러하고 네. 또 이제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안철수 원장은 아니죠. 그렇죠. 과거로부터 자유. 그런 점에서 네. 안철수 원장의 경우는 그런 과거로부터는 자유롭지만 네. 말하자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검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서 네. 그게 더 나쁜 영향이 될지 아니면 뭐 덜 나쁜 영향이 네. 될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안철수 원장 19일 날 어떻게 출마 선언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시면 불출마 선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바로 불출마는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안철수 교수는 일단 지금까지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하는 출마는 당연히 하는 걸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 불출마는 나중에 후보 단일화 과정 속에서 혹시 양보하는 형태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19일 날은 그러니까 출마 선언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기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두고 양보니 단판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일부에서. 근데 저는 이게 특히 박원순 또 안철수 두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시는 두 사람은 개인들의 선택이었었기 때문에 단판이니 양보 이런 게 가능하지만은 특히 지금 민주통합당 제1야당에서 공식화시켜 선거인단 등등을 통해서 해놨는데 그게 이렇게 일정하게 서로의 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죠. 네. 지금 얘기 나오는 다양한 방식의 후보 단일화는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질문이 벌써 왔어요. 뭐 대선의 뭐 변수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 아니면 뭐 아까 안철수 원장 그 19일 날 발표하는 내용도 좋고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30초 정도 시간 있는 것 같습니다. 30초씩. 자, 우리 홍 교수님. 아,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지금 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전히 대진표가 결정이 안 됐으니까 이게 아주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정치권들이 좀 국민들 입장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막말 정치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이렇게 당선된 것도 사실은 그 점잖다는 이미지 그리고 막말 안 한 거 그 경선 과정에서 쭉 보면 문재인 후보만 다른 후보에 대해서 험담이나 이런 걸 안 했어요. 근데 네. 그걸 보면 우리가 이 네거티브 선거전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좀 후보 측에서는 좀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건전한 정책 대결 이거 좋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언제 될지 모르죠. 네. 너무 좋죠. 예. 자, 우리 황태준. 아, 저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9월 19일 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있을 안철수 교수는 출마 선언이라기보다 뭐 원래 그 내용 설명회 보고대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한다. 즉 기자회견한다. 그러니까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난 두 달 동안 안철수 생각내고 두 달 동안 그동안 자기가 겪었고 들었던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다. 즉 보고대회를 열겠다 하는데 안철수 교수 입장에서 지금 아직도 그때 9월 19일이면 대선 정확히 석 달 전입니다. 석 달 전까지도 그런 식으로 아직도 여전히 흔히 얘기해서 모호성의 원칙 그런 부분들을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좀 안철수 교수도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옛날 같으면 대북 관계 속에서 뭔가 터질 시점이다 하고 이제 관측통들이 얘기했는데 네. 이번엔 그건 없을 것 같아요. 또 그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줄어들었고요. 흥미로운 점은
옛날에는 보수 진영에서 진보 진영을 향해서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공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어느덧 슬그머니 사라진 것 같고, 이번엔 거꾸로 진보 진영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보수 진영에 들이대고 있어요. 굉장히 먹히고 있잖아요. 아마 박근혜 후보가 그 점을 어떻게 말하자면 대응하고 자신의 진면모를 보이느냐가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맨 나중에는 1대1 경쟁 구조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3파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상대적인 관계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네. 박근혜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역사인식하고 관련해서는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고 안철수 교수는 이후에 지금 장외에서 지지받았던 것을 장내에서 과연 이어올 수 있을까 네. 이게 변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는 지금 일자리 창출하고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본인하고 그 이미지가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얼마나 구체화시키면서 이미지를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과제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모든 일은 꿈에서 시작된다. 꿈꾸지 않고 가능한 일은 없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루게 된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